또 뭔가 출출해 하는 우리 영광을 위해서 이제 뭔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베이킹 하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피칸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피칸은 뭐할 거냐면 달걀 흰자 코팅 피칸 스낵을 만들어 보려고요. 그냥 먹는 것보다 이렇게 좀 달달하니 시네몬도 뿌리고 또 설탕도 넣고 해서 이거를 이제 오븐에다 이제 구우는 아주 간단한 베이킹이에요. 근데 맛있어요. 그냥 먹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하고 또 이제 저희 저번에 발효빵하고선 안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팥을 만들어가지고 놨었는데 요게 이제 나비 두면 상할 것 같아서 이제 요거를 잡쌀떡 만들어 보려고요. 근데 애들은 팥을 잘안 먹어요. 팥은 인기가 없어 애들한테. 그래서 이제 요 팥을 가지고 떡도 아닌 것이 빵도 아닌 것이 LA 찹쌀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 심플해요. 우유하고 모춧가루, 저기 찹쌀가루 넣어서 이제 베이크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게 우리 입맛엔 좋아요. 우리 나이 든 사람 입맛에는 이게 아주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찹쌀가루 넣고 이제 요 찹쌀떡도 만들고 요거는 이제 우리 어른들 먹을 거또 애들이 먹을 거는 이제 코팅한 그 피칸 스낵 만들려고. 영광이 잘 돼가고 있어요? 영광이 엄마 쳐다봐봐요. 잘 돼가요? 그래서 이제 영광이한테 이제 피칸을 다지라고 했어요. 요거 다져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달걀하고 설탕, 시네몬 뿌려서 이제 베이크할 거예요. 지금 열심히 호두를 자르고 있는 영광입니다. 영광? 설탕하고 이제 설탕하고 이제 소금하고 넣은 거를 넣고 섞겠습니다. 자, 영광 이걸로다가 젖어야지. 젖어봐요. 이제 마지막으로 달걀 흰자 넣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요거 싹싹 긁어요. 영광 요거 싹싹 긁어. 살살 골고루 섞어주세요. 아이치. 싹싹 긁어 남아요. 이거 이제 살살 펴주고, 옳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맛있게 꺼내자. 이거 저 생각은? 자, 이제 찹쌀떡을 만듭니다. 찹쌀떡. 여기 지금 이제 우유하고 찹쌀가루. 이거는 뭐 딱히 무슨 레시피도 없습니다.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대충.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다가, 영광아, 이거 집어넣어. 영광아, 이거 집어넣어요. 저는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삶아가지고 안고 만들어 놨던 거를 이제 다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다 집어넣어요, 뭔가. 다 집어넣어서 이제 찹쌀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팥을 안 넣고 그냥 하얗게 그냥 찹쌀떡만 마냥 해도 되는데 저는 팥이 맛있더라고요. 뭐 팥이 또 사람한테 좋다니까. 자, 이걸로 이제 젖어요. 영광이가 뒤적뒤적해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달달한 맛을 좀 내야 되겠죠? 그래서 황설탕을 좀 집어넣을게요. 많다. 설탕 많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찹쌀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베이킹 소다를 이제 넣고 이제 꾸면 돼요, 그냥. 350도에서 이건 한 50분? 이렇게 꾸면 돼요. 맛있게 나오겠네요. 침이 막 넘어가네. 자, 다된거 이제 담고 쭉 부세요, 그냥. 쭉 붓고. 옳지. 아몬드 위에다 뿌려줘요. 옳지.
많이 뿌려 건강을. 이렇게 이제 찹쌀떡도 이제 레디가 됐습니다. 이제 찹쌀떡 350도에서 요건 한 50분은 구워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워놓으면 맛있는 찹쌀떡이 완성됩니다. 우리 영광이는 그래도 좀 요걸 먹는데 우리 아들이랑 딸은 별로 안 좋아해. 이 파스 들어간 건 아주 그냥 아주 싫어해 파스.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랑 저랑 영광이도 조금 먹으니까 영광이랑 이렇게 셋이 이제 찹쌀떡을 맛있게 해서 먹겠습니다. 자, 이제 찹쌀떡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조금 식은 다음에 이제 잘라보겠어요. 자, 이제 피칸 스낵도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뜨거워가지고 이제 좀 식으면 식에만 이제 좀 덜어놔야 되겠어요. 맛있어 보인다. 맛있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